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이케고요. 오늘 주가 0.4%. 뭐 거의 그냥 시가에 끝났죠. 시가 살짝 밀렸는데 오늘 일단 가장 중요한 이슈는 삼전이었고 삼전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 삼전이랑 뭐 하이닉스는 약간의 음봉이 좀 만들어졌지만 그거는 뭐 미장에서 이제 반도체들이 많이 밀린 그 영향이 있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대체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이 뭐, 전날 많이 오른 거를 감안을 해도, 그래도 가장 방어력도 좋고, 빨간불을 많이 보여줬다. 그러니까 시장 흐름은 크게 변화를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바이오 종목들이 좀 많이 밀려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쪽도 아직까지는 흐름이 좀 잡혔다라고 보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다음 주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이제 점점 이벤트 구간이 오거든요. CPI도 있고, 실적도 이제는 대부분 대형주들부터, 발표를 하나둘 할 거고 그런 것들이 일종의 뭐 트리거가 되는 거를 좀 기대해 봐야겠죠. 어차피 이케는 2차전지 안에 들어와 있는 업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2차전지가 막 진짜 뭐 죽을 쓰고 있다. 그러면 지루한 움직임을 주면서 그냥 버티는 게 가장 최선이에요. 그리고 이 가격대가 그냥 무난무난하게 옆으로 빌빌 기기에는 가장 적당한 상단도 아니고 중단도 아니, 아니 하단도 아니고 딱 중단이죠. 그래서 요 가격만 제가 지켜주면 이케는 뒷구간의 변동성을 막 위아래로 만들어도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코멘트를 드렸고 지금 그냥 딱그 흐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음봉 캔들 시장 아무리 많이 밀려도 음봉 캔들 이제는 액션 크게 안 주거든요.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버티는 구간이죠. 뭐 거래 정지까지 이제는 한 2주? 3주 정도 남았는데 뭐 시간적으로는 아직 많이 남아 있긴 하죠. 그리고 2차전지 쪽도 이제는 내려올 가격까지는 다 찍어 준것 같아요. LG엔솔 같은 애들 보면은 어제 오늘 이게 너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어제 오늘은 주가 반응 잘안 하거든요. 그또 버티는 게 그냥 반도체다. 네, 오늘 가는 애들, 그러니까 흐름 좋은 애들은 그냥 양봉 보여준단 말이죠. 뭐실그 미장이 뭐 빠지고 오르고 이런 거 아무 그런 것도 없고. 확실히 모멘텀이나 호재 이런 것들이 반도체 쪽으로 집중이 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또 삼전에 뭐 HBM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공급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해서 확실히 자금이 도는 쪽으로만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업종들은 좀 유의미한 가격 뭐 그렇게 엄청 유의미한 가격은 아니겠지만 얼추 좀 중요한 가격으로 올때 반등이 잘안 나와요. 왜냐? 이거 막그 저점 라인에다가 걸어놓고 이거 받을 바에는 가는 거 사는 게더잘 가니까. 지금 시장이 그냥 그러니까. 아니면 2분기 새로 맞춰가지고 흐름 타고 올라온 애들. 근데 이런 거는 또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안 좋아하는 업종들이 대부분이에요. 여전히 우리나라 대다수의 분들이 2차전지, 바이오. 이거는 거의 한 10, 그러니까 2차전지가 물론 뭐 10년 전에 있던 업종이 아니지만 2차전지라는 건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긴 했지만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준 거는 최근 3년 정도? 이때가 메인이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업종들 다들 그 비슷해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뭐 신라젠, 셀트리온 막 걔네들이 코스닥에서 있을 때부터 이미 바이오 열풍은 굉장히 좀 붐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 지금 조정을 강하게 주고 그 다음에 다른 쪽 개인 투자자가 안 좋아하는 쪽들을 살살 이제 올려주거나 계속 랠리를 보여주거나 이거 의도적으로 흔드는 거나 마찬가지긴 하거든요. 왜? 아, 물론, 걔는, 바이오 같은 그 업종들이 1분기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때 많이 안 올라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조정을 준다? 반도체가 너무 강한 그거에 대한 효과도 있겠지만, 저는 2분기에는 여전히 굉장히 좀 탄력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다. 그리고 오히려 금리 인하가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점의 2분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조정을 미리미리 그냥 잘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뭐 내가 뭘 들고 있던지 간에 이케는 어차피 지금 아래로 30만 원이랑 위쪽으로 3만 원 여기 막아놓고 그냥 움직임을 안 주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 지금 당장 분석해가지고 기술적으로 막 수익을 막 어마어마하게 내고 그럴 자리는 아니에요. 그럴 시기도 아니고 제가 이때부터 힘을 좀빼그 영상 찍을 때 이제는 힘을 좀 빼도 될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것도 그냥 이런 흐름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코멘트를 드렸던 거고 올라올 때는 지금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맨날 15분, 17분, 20분 찍었던 겁니다. 지금 제가 20분 동안 익혀 가지고 얘기할 게 없잖아요, 냉정하게. 그건 주주분들도 당연히 공감을 하실 거고 연기금도 포지션 이제 잘안 잡고 기관 쪽도 들락날락 잘안 하고 그냥 시장 좀 밀린다면 매도 좀 내보내고 또
아, 좀 하단으로 밀려나면은 다시 또 매도 안 하고. 외국인들만 그냥 프로그램으로 들락날락 해가지고 가격 올리고 내리고 그냥 반복하는 거거든요. 단기 형태로 그냥 시장 따라서 위아래 움직임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시장은 언제나 좀 나와줄 수 있는 거고, 나중에 반도체가 이렇게 또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할 때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어차피 시장은 지금 아래를 우리가 보는 시장은 아닙니다. 이런 우상향 패턴 나올 때 이런 조정 나온다라고 해도 여기서 당황 겁먹고 던진다? 아, 이거 내려가겠네. 예, 지금은 이럴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증시가 1분기에 워낙도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1분기도 조정받고 2월, 3월 올렸죠. 2분기도 지금 첫주 들어오니까 조정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조정을 어쨌든 또 기회로 삼아야죠. 이 캔은 가격적인 부분들은 얼추 마무리가 됐다라고 이제 봐야 되고, 우리가 위로 뭐 50%, 뭐40% 수익률 노릴 포지션은 아니에요. 뭐 제가 40만 원을 그냥 고점 라인으로 잡고 뭐 이전부터 안내를 드리긴 했지만, 액면 분할 종목들의 특징으로 볼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막 윗라인을 더 끌어올리고 42만 원, 3만 원, 막 4만 원, 5만 원 도전하고 그럴 가능성은 이제는 점점 좀 낮아지고 있다. 왜냐? 거래 정지까지 시간이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 극적인 모멘텀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 아니죠. 왜냐? 전고체는 아직까지도 이게 막 시중으로 막 풀리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기대감이 조금 더 크게 그 영향을 미치는 구간이니까. 그렇죠? SDI가 뭐 생산하고 막 이런 게 지금 매출이나 이런 거 유의미한 변화를 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케도 이제는 점점 거래 정지 포지션을 맞추려고 할 겁니다. 그 가격대가 또 중요하니까. 위쪽으로 어느 정도 올리고 아래쪽으로 어느 정도 내리고 그런 거다 계산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케 쪽은 이제는 힘을 뭐 과하게 줄 필요는 없다. 그 전까지 단기 뭐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다가, 아, 내가 32만 원에 샀는데 이제 수익권 안 주네. 그럼 거래 정지 풀릴 때 위로 그냥 액션 주면 그때 그냥 팔고, 또 밑으로 쭉 내려오는 거 한참 기다렸다가 모아 가시면 돼요. 예. 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뭐 5월이 될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5월달, 4월 끝나고 5월로 진입이 되면 그때는 다시 한번 또 준비하는, 어느 정도 조정을 주는지 한번 지켜보고, 네, 그런 대응 하시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 쪽은, 일단 다음 주뭐큰 이벤트가 있기 전까지는 지금 시장의 구도가 조금 더 유지가 되지 않을까. 삼전 쪽에 대한 기대감이, 어쨌든 HBM이 아직 공급을 한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재료들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고, 뭐 밑에서 올라온 업종들이야 그냥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뿐이지, 잘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버틸 애들은 또 버티고. 그래서, 2차전지 바이오가 언제 좀 브레이크를 명확하게 걸어주고 반등이 나오는지 요거를 좀 기대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지금 시장에 딱히 볼 거는 없다. 멘탈 흔들리지 마시고, 뭐 여기서 멘탈 흔들릴 정도로 뺀다? 그러면은 더 공격적으로 그런 자리에서 접근을 해야죠. 이케뿐만이 아니라 다른 메인 업종 종목들은. 그래서 다음 주도 약간 좀 지루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케 당분간은 가격, 뭐, 코멘트 드릴 만한 게다 제한적이에요. 이 가격을 지킬 확률이 그냥 좀 높아 보이고, 위쪽으로 올라온다라고 해도 종가가 33만 원을 넘기지 못하면은 또 하단으로 밀려 내려가거나 위로 시도했다가 밑으로 또 내려올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존 관점 그대로 유지하고, 조금 지루한 거 감안하고, 시장에 좋은 종목들을 일단 그쪽에서 매매 열심히 해가지고 좀수익 내시는 거,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한번 그 댓글 한번 볼까요? 어제 네, 제가 먼저 대응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쵸? 네, 이건 지금도요. 오늘도 여전히 좀 진행이 됐고, 호재가 제일 많이 나와요. 대부분의 뭐또 글로벌 기업들이 AI 떠들다 보니까, 뭐 데이터 센터니 뭐니 해가지고 막 지금 만들어지는 강세 업종들은 다 그쪽에 연관되어 있죠. 지금 24년을 우리가 지금까지 흐름을 떠올려 봐도 그냥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AI 말고 없죠. 결국 HBM도 AI빨. 다뭐 데이터 센터 이런 거다 AI빨.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뭐, 아, 그때 진짜 시장, 24년에 시장 재밌었는데 하고 떠올리면은 떠오르는 게 뻔하거든요. 그런 업종이 계속적으로 좀 강세를 가져가고 그럴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그게 뭐 하반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쪽을 좀 중심으로 보는 게, 전고체의 이벤트는 얼추 좀 마무리
저는 그한 구간은 마무리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해드리면 될것 같고요. 올라가는 거 열심히 매매하시면 됩니다. 링크 누르시고 무료 정보 신청 누르신 다음에 이케 남겨주시면 한주 동안 저희랑 그냥 강한 종목들 단기 매매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들. 지금은 그렇게 해가지고 버티는 구간이란 말이죠. 멘탈 내가 올라가는 거 쳐다만 보고 내거 어차피 지금 떨어지는, 그러니까 바이오 이천 쪽이 약세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멘탈이 점점 무너지는 구간이거든요. 이럴 때, 아, 이런 거 해가지고 매매하면 이제 뭐 수익 나는구나. 그런 거몇 번만 좀 경험을 해도 멘탈 회복하고 내가 그 시장의 방향에 맞게 움직이는 데에도 굉장히 좀큰 도움 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날씨 굉장히 좋죠. 주말 동안 또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